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 건물 건축하는데 내가 좀 자재를 대다가 완공된 시점에서 그냥 인수하게 됐어요. 저는 철강 관계 업무를 했어요. 철강 대리점을 하다가 이것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조금 대금 지급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겸사에 어차피 팔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인수하게 된 거죠. 이런 창고를 여러 군데 졌어요. 그 자재 돼가지고. 그러니까 대가 좀 알았죠.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 물창고를 하는 그 아는 사람이 크게 해요. 그래, 뭐 좀 관심이 있었죠. 이 정도면은 지리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뭐는 불편이 없으니까 그게 정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45번 국도가 45번. 인터체인지가 이제 여기서 2km니까 꼭 인터체인지에서 나가면서 용인, 오산, 옆쪽 평택 한 20분 거리죠. 일반 상원 창고인데요. 딴 데보다는 막 그 저 서비스 에리어의 야드가 넓어요. 한 1000평도 넓습니다. 물류업을 하는 사람이 주차나 아닌가 모르는 거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없죠. 지금은 동방에서 지금 상하고 있고 두산 건설에서 이거 상하고 있고 비교적 동방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상하는 편이고 가능하면 막 전층을 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데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. 1층에는 706평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은 구조물이 다 똑같거든요. 935평 그래서 총 2567평의 건물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주차장 면적은 한 1000여평 정도. 1층, 2층, 3층에 대한 그 층고 높이는 1층이 8m, 2층, 3층은 같은 구조물에 같은 높이거든요. 9m.